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완가입니다. 바완가는 그 존재 지속심으로 옮겼습니다. 자, 존재 지속심이라 했습니다. 마음의 두 번째 역할은 존재 지속의 역할이 됐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중요한 것만 빡빡 찍어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29쪽 맨 밑에 줄입니다. 아비담마에 의하면 이 존재 지속심들은 한 개체가 삶의 과정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연속성을 유지시켜주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것. 그죠? 그래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연속성을 유지시켜주는 구성요소. 요게 줄을 끊으시면 됩니다. 요것이 존재 지속심의 기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둘, 넷, 다섯째 줄에 내려가면은, 그죠? 자, 이것은 보통의 색성향 및 촉법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라 재생연결식의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는 아주 미세함이 알기 어려운 마음이 되죠. 그죠? 재생연결식의 대상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는 마음. 아까 설명했죠. 그죠? 그죠? 재생연결식이 딱 결정되면 뭡니까? 이 재생연결식을 일어나게 했던 그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 생의 존재 지속심들이 쭉, 그죠? 뭡니까? 존재의 지속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완가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 거기서부터 그죠? 또 몇 줄 더 내려가면은 뭡니까? 첫 번째 문단 밑에서 한 세 번째 줄에 봅시다. 바완가는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구성요소. 이거 직역한 겁니다. 그죠? 바와 안가거든요. 바와는 존재고요. 안가는 구성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구성요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라이프 컨티뉴엄으로 옮겼다 해놨죠. 그죠? 예, 사실 라이프 컨티뉴엄을 보고 존재 지속심으로 이제 사실을 옮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죠? 자,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구성요소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지속심도 당연히 뭡니까? 대상은 뭐를 대상으로 가지겠어요? 재생연결식의 대상을 대상으로 가지니까 그거는 뭡니까? 331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331쪽입니다. 이 존재 지속심의 대상은 전생의 죽기 직전에 나타났던 업이나 업의 표상 혹은 태어날 곳을 표상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전생과 금생을 연결하는 재생연결식과 동일한 대상을 가진다. 됐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1쪽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인식 과정은 모두 이 바완가를 거쳐서 다음의 인식 과정으로 넘어간다. 요거는 요까지 좀 설명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비담마에서 보는 삶의 흐름은 뭡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 뭡니까? 재생연결식이 결정되면은 이것이 뭡니까? 한 그 생에서의 존재 지속심이 되어서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쭉 흘러서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흘러가는 것이 한 생의 흐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 바완가를 존재 지속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죠? 아무것도 전생 끝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죠? 그냥 뭡니까?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잠재의식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인생이 요로 되면 더 억수로 좋겠죠? 그죠? 예? 나쁜 짓도 안 해도 되고 그죠? 막 괴로움 안 받아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알고집이죠? 총 잘 쓰는 사람은 총잡이 맞죠? 칼 잘 쓰는 사람은 칼잡이, 알고 싶어 미치는 사람은 알고잡이. 앉아 됐죠?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대상과 마주칩니다. 그죠? 그래서 방안가의 마음이 흐르다가 뭡니까? 대상이죠. 특별한 대상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아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거를 우리 아비다미가 쓰면 인식 과정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또 사장의 주제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재생인식이 흐르다가 대상이 팍팍팍 나타납니다. 그죠? 오늘도 누구 이야기 해야 됩니까? 또 이응애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성명이 이응애인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은 제가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죠? 예,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아는 과정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거를 인식 과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이 마음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존재 지속 과정. 그죠? 존재 지속 과정이 뭔가 알겠죠? 재생연결식, 존재 지속심, 이렇게 해서 죽음의 마음까지 한 생의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여기서 세 가지를 들고 있죠.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존재 지속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생의 최초의 존재 지속심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재생연결식이라 하고, 한 생의 맨 마지막 존재 지속심을 우리는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그런 게 세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11가지가 되겠죠? 11가지는
예, 인식 과정에 개재된 마음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뭡니까? 좀 있으면은 그 332쪽으로 한가 보겠습니다. 전향 있죠? 전향에서부터 죽음의 마음 앞에까지 나타나는 것은 전부 뭡니까? 인식 과정에 개재된 마음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먼저 있잖아요. 396쪽 도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96쪽, 즉 4장입니다. 4장에 396쪽 도표 한번 펴보십시오. 그거 보면 눈의 문에서 인식, 눈의 문에서의 인식 과정 해놨죠? 그죠? 자,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첫 번째 뭡니까? 네 개까지는 전부 바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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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죠? 바왕과가 뭡니까? 방금 한 존재의 지속심의 원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과의 흐름, 지나간 방과 방과의 동료, 방과의 끊어짐 하고 나면 뭡니까? 오문 전형이 나오죠? 이건 뭡니까?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면, 저 밖에 이제 그죠? 대상이 탁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대상으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을 우리는 오문 전향이라 합니다. 오문 전향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그죠? 자, 대상이 눈의 대상이냐, 귀의 대상이냐, 코의 대상이냐, 혀의 대상이냐, 그죠? 우리 그죠? 몸의 대상이냐에 따라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가운데 하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식, 눈의 아르마리를 보기로 드러났습니다. 안식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상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대상을, 안식이 받아들였던, 안식에 나타난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것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됐죠?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 원리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걸 조사해야 되겠죠. 그죠? 조사하는 마음이 나고, 조사해서 뭡니까? 뭐라고 딱 결정되는 역할을 하는 마음,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것이 결정의 마음입니다. 결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업을 짓겠죠? 업을 짓는 마음을 여기서 자와나라 하고 있습니다. 자와나를 속행이라고 옮기고요. 속행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업을 짓는 마음이 그 대상이 아주 강력하면 뭡니까? 그 다음에 방가로 바로 못 내려갑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두 찰나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그 강한 방안가를 속된 말로 하면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여운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죠? 됐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방안가가 흘러갑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방안가가 흘러가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슨 대상이 저 눈기, 코, 혀, 몸의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그죠? 오문전향, 그러면 귀로 왔다 하면 이식, 그 다음에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업을 짓는 자원의 마음, 이것이 강할 때는 뭡니까? 영혼의 마음, 그리고 다시 뭡니까? 방안가가 흐르고죠. 그래서 또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이 해서 오문전향, 그죠? 안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원화, 그죠? 영혼, 이렇게 해서 또 존재 지속심이 흐르다가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또 그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우리 인식 과정은 항상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기저약에서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바람과 존재 지속심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존재 지속심이 흐르다가 대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뭡니까? 항상 이 과정으로 나타나서 대상을 인식하고 업을 짓고 또 존재 지속심이 흐른다는 겁니다. 됐죠? 요즘 반복학습하니까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죠? 많이 들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지겨워 죽겠다. 빨리 넘어가자, 빨리. 그죠? 예, 얼굴에 그렇게 딱 적혀 있는 분들도, 예, 많이 보입니다. 존경합니다. 예, 그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한번 더 해볼까요? 예? 존재 지속심이 흐르다가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우리 전향한다 그러죠? 그죠? 그쪽으로 향한다.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뭡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겠죠? 그럼 이제 안식이라 합시다. 눈의 아르마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받아들이면은 그 데이터를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조사를 하면 뭡니까? 그 데이터가 뭐라고 결정하는 마음이 있겠죠?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업을 짓겠죠? 그것이 자원화의 마음입니다. 업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업을 짓는 마음이 강할 때는 또 바로 존재 지속심으로 못 들어갑니다. 영혼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존재 지속심 방가가 흐르다가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은 또 뭡니까? 똑같이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단, 여기서 이거는 뭡니까? 최대치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에 따라서 방가가 살짝 흔들리고 많은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뭡니까?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까지 했는데 업은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업은 지었는데 영혼의 마음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제가 작년 전에 꼭 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돈 주는 비유입니다. 그죠? 가다가 그죠? 뭡니까? 뭐가죠? 딱 뭐가죠? 뭡니까? 누른 우리죠? 신사임당 그죠? 할머니가 제가 평상시입니다. 신사임당 할머니가 딱 있어요. 욱! 뭡니까? 전향이 되겠죠? 그죠? 욱! 전향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그죠? 조사를 해보겠죠? 빡! 조사를 해보면 그니까 5만원 결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웬 떡이냐? 그죠? 딱 집어넣고 뭡니까? 그렇죠? 업을 짓는 마음이죠? 집어넣고 5만원짜리입니다. 집어넣고 바로 이래 되겠어요? 안 됩니다. 5만원짜리 딱 집어넣고 그죠? 좀 식히고 이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됐죠? 요것이 최대치로 나타난 겁니다. 됐죠? 그죠? 가다가 뭡니까? 뭐죠? 누른 신사임당 비싼 할머니가 있어요. 그죠? 가다가 뭡니까? 그지? 방과가 끊어지고 있잖아요. 오문전향에서 받아들이고, 안식이 일어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여운이 일어나고, 다시 방으로. 됐죠? 그죠? 가다가 이제 만원짜리 비싼 게 있어요. 그죠? 세종대왕이 더 높은데, 그죠? 그죠? 큰 게 뭐 하나 있어요. 그죠? 이 뭐지? 이런데, 그죠? 그죠? 탁! 전향을 했어요. 그럼 안식이 일어났어요. 그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했어요. 만원짜리!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당연히 죽어야죠. 와, 이거 웬 떡이냐? 그죠? 죽고, 만원짜리 죽었다고, 훅, 일 안 하죠? 죽고, 그죠? 이게 뭐가 안 일어났습니까? 영혼의 마음이 안 일어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천원짜리는 저는 죽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제, 그죠? 500원짜리 잡시다. 5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그죠? 가는데 뭐가 뻣짝해요. 그죠? 그래서 전향을 했어요. 오문전향, 안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 500원짜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까 말까, 죽까 말까, 죽까 말까. 에이, 500원짜리. 야, 이거 허리야. 그죠? 죽까 말까. 그냥 가버립니다. 뭔가 업을 안 짓습니다. 됐죠? 결정까지만, 500원짜리. 결정까지는 했어요. 500원짜리라고 결정까지는 했는데, 안 죽고 그냥 갑니다. 업을 안 지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막고 10원짜리 그죠? 뭐 하나 흘려주세요.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죠? 뭐 전향까지도 안 해요. 그죠? 그 방가가 살짝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뭐 방가 이러고죠? 이게 뭡니까? 방가도 요게 사장에 가면 있잖아요. 15가지로 도표가 다 그려지가 있습니다. 이왕 한 거,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제가 지금 뭐 준비는 많이 했지, 그죠? 저 그 406쪽입니다. 406쪽에 보면은, 그 뭡니까? 오문인식 과정의 등급돼 있죠? 예, 요 네 가지 등급이 바로 방금 제가 쇼를 한, 개그 콘서트를 한 네 가지 등급입니다. 매우 큰 것 뭡니까? 옆에 적어놨습니다. 5만원짜리. 그죠? 큰 것, 만원짜리. 작은 것, 500원짜리. 매우 작은 것, 10원짜리. 딱 맞습니다. 그렇게 매우 작은 것 한번 보시면, 뭐, 에이, 해놨으니 모르시는데, 그죠? C로 끝납니다. 매우 작은 것이 한번 보십시오. 10번부터 15번까지 등급은 있잖아요. 6개로 나눠놨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게 보면 전부 A, B인데, C가 두 번 들어있죠? C는 뭡니까? 방과의 동료입니다. 방과 잘라납니다. 방과가 한번 살짝 흔들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아까 제가 10원짜리 할 때, 이렇게 바로 가버렸죠? 10원짜리에 관심도 안 줍니다. 맞죠? 그죠? 그럽니다. 그럼 작은 것은 뭡니까? 500원짜리입니다. 자, 잡은 것은 뭐로? V까지 돼 있죠? 그죠? V가 뭐로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오타바나라고 있잖아요. 결정입니다. 500원짜리네. 여기까지 결정합니다. 500원짜리네? 500원짜리를 주어요, 요새? 그죠? 500원짜리네 하고, 예를 들어서 세 분이라는 것은 뭐로 설명하면 됩니까? 500원짜리네?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냥 가자. 됐죠? 그죠? 500원짜리 됐죠? 그죠? 큰 거는 뭡니까? 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제의가 결례지가 있죠? 자화나 속행 업을 짓습니다. 가다가 만원짜리네 주어야죠. 그죠? 주어갖고 뭡니까? 기분 좋다고 갑니다. 됐죠? 그 업까지 짓습니다. 매우 큰 거는 뭡니까? 제의 다음에 T가 두 분 있죠? T는 뭡니까? 밑에 보면은 그죠? 우리 따단말은 여운의 마음이 나왔죠? 그렇게 그러니까 5만원짜리입니다. 그죠? 5만원짜리를 주었으면 뭡니까? 이거는 그죠? 너무 좋았어요. 방가가 바로 못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두 번 시키는 마음, 영혼의 마음. 후,
그죠? 대충요.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라고 그냥 가는 겁니다. 대충 그죠? 비유가 딱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앞에 보면 그죠? 이제 싹 이해가 됩니다.